밤새 잘 있었는지 우선 키조개들을 꺼내 살펴보고 선별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조개 중 가장 몸집이 커다란 키조개. 그래서 조개의 왕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키조개를 이렇게 작은 애들은 판매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키조개들을 바다에 심어서 키우는 작업을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키조개 작은 거 보이시죠? 이런 걸 심어 놓으면 이제 내년 여름쯤 되면은 한 요 정도 크고 안에 관자가 이제 커지거든요. 상품이 되죠, 상품이. 우리 앞에 바다에다가 이제 뿌릴 거 작은 이제 종패라고 보시면 되죠, 종패. 오늘은 어린 키조개를 바다에 심는 날인데요. 아니, 요 오늘 내려온 게 몇 망입니까? 79망. 79망 이거 한 망에 몇 개씩 담았는데요? 한 망에 50개씩.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조개가 많이 나는 곳으로 고령의 오천항과 장흥을 손꼽을 수 있죠. 잠수부가 일일이 손으로 채취해서 가격도 비싸다고 합니다. 키조개가 좀 부족한 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도 좀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다 위쪽에서 이제 내리다 보니까 내려오는 과정에 이제 폐사가 많고 또 이제 유통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가지고 이쪽 아래쪽에서 이제 성공만 하면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이 되죠. 어린 키조개를 잘 자랄 수 있도록 갯벌에 심어두는 건데요. 거제도에서는 광성 씨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선 배를 타고 나가 작업할 자리에 미리 키조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잠수부들이 물에 들어가 하나하나 손으로 심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광성 씨가 직접 바다로 들어가겠지만 작업 중 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잠수율은 더 이상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키조개 심으러 오신 다이버들입니다. 광성 씨의 키조개 농사가 이분들 손에 달린 셈인데요. 최대한 하나라도 안 놓치고 다 심어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예, 예, 꼼꼼하게 잘 부탁드릴게요. 됐어요. 고생하지 마십시오. 잘 하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작업. 잠수부들이 바닷속에 미리 뿌려둔 어린 키조개를 찾아 나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광성 씨는 바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저렇게 지금 공기 방울이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저 정상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거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난 여름에도 한 차례 바닷속에 키조개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잘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키조개를 양식하겠다는 남편의 계획을 들었을 때 유진 씨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 대단하시네. 다이버분들. 작업이 끝날 시간. 유진 씨와 남편이 선착장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이제 키조개가 무사히 자라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아, 조개 상태는 어떻던가요? 저기. 일단 영상이랑 사진 좀 찍어왔어요. 아, 예, 예. 저번에 심었던 것도 네. 자리 잡은 애들은 살았고 아, 예. 누운 거는 좀 죽었고 아, 심은 것 중에서도 죽은 게 네. 한 몇 프로 정도 죽은 거예요? 박혀 있는 것들은 이만큼 다 살았고요. 그 중에서도 저 뿌리면서 누웠던 것들은 절박하는 것들은 죽었고 박힌 것 중에서는 80% 이상은 다 살았어요. 맞아요, 봐봐. 네? 기조개가 살아있는 것도 구경 좀 해봐. 일단은 이렇게 박아놨고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데 몸체의 대부분을 진흙바닥에 숨긴 키조개가 갯벌에 오순도순 모여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 서 있어요, 이렇게. 다 살아있잖아요. 다 서 있네요. 여름에 심은 키조개가 무사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영상 속 키조개들은 갯벌에 잘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좋았어. 잘 살아있네. 기적이 밭이 됐네. 이래, 이 정도면 반은 성공한 거 맞죠? 믿어야 돼요. 이제 이럴 때는 또. 네. 이쯤 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네. 장남이 믿고. 시작할 때는 상당히 네. 뭐라 하고. 이 바다에 첫날 했을 때는 한 몇 개나 뿌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역시 바다네. 많이 들어가네. 좋은 이 면적에 진짜 이 면적에 많이 또 지금 몇만 개를 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네. 여기서 하신 분이 없어요? 없지. 처음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거 시도하는 거예요. 경남에서. 그리고 또 이 바다가 저번에 들어가 보시고 이 꿀소라가 살아있다 그러죠. 꿀소라는 원래 이런 수질이 좋아야. 수고하셨습니다. 저 여기 도다리가 그리 많습니다. 여기에? 우와. 빙지로 붙여서요. 저. 어 진짜요? 오. 도다리 사이즈 괜찮은가요? 네. 도다리면 큰 사이즈. 오. 광어 말고 도다리인데 엄청 많대요. 낚시해요. 낚시가 꿀. 귀찮은 것까지 막 비키라고 막. 이 바다가 사실 태풍이 와도 바다예요. 조용한 바다예요. 여기가. 네. 너무 좋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태풍이 불면 파도도 엄청 치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항상 잔잔한 바다. 조족해가지고. 귀치 아니야? 아니 귀치 나니까. 귀치 아니라고? 언젠가는 오늘 심은 키조개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잡아줄까? 네. 너무 든든하고 좋네요. 봐봐, 키조개 살아있다는 말 들으니까.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지, 된 거야. 이거. 잘 되는 거죠? 남은 가지는 이제 더 많이 심고. 여기에 내가 봤을 때는 한 10만 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10만 개까지. 저까지요? 응. 어, 안에. 저 바다가 저희 보물이잖아요. 보기만 바다는, 해도 배가 불러요. 그렇지, 바다는 바람만 네. 보고 있어서. 너무 힐링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화이팅. 아, 아!